가끔씩 이제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락토 프리 우유를 줬는데 왜 방구를 끼고 변이 묽어지거나 설사를 할까? 그 이유가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광고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제가 뭔가 소개시켜 드릴 때도 정보를 드리면서 저희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거나 이러는데 광고 때문에 조금 이제 불편하신 분들, 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광고를 불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미리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공정위의 지침에 따르면 이거는 제가 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제 채널에서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광고라고 안 붙여도 되거든요. 그래도 처음에 보시다가 약간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처음부터 광고라고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이냐? 팬밀크입니다. 지난번 라이브 할 때 잠깐 보여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팬밀크 선택 기준이나 성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댓글을 많이 다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팬밀크에 대해서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팬밀크를 먹어야 되는 이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사람도 우유 안 먹어도 됩니다. 그래도 먹잖아요. 강아지들이 팬밀크를 먹는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먹는 게 안 먹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음수량입니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물을 마십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에 2리터를 먹으려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다수, 뭐 백산수 이런 것들 오늘 하루에 이걸 다 먹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뱅이 친구들과 댕댕이 친구들은 그런 게 없죠. 그냥 자기 딱 필요한 만큼만 먹습니다. 거기다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에 수분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아지들이 주로 먹는 게 뭐죠? 건사료예요. 건사료의 수분 함량은 아주 적습니다. 없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음수량이 적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팬밀크는 우선 기호성이 좋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팬밀크를 먹어서 수분 섭취하는데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단, 이게 그냥 물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양 보충이 있겠죠. 팬밀크, 우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단백질, 그리고 칼슘 이런 것들이 사람과 똑같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래 먹던 사료나 다른 음식들에 플러스해서 먹었을 때 이런 영양 보충의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너무 과량을 먹었을 때는 그 과량을 오랫동안 먹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칼슘과 인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나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죠. 항상 적정량을 먹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사료 급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냐면 미식견 아이들, 입맛이 까다로운 아이들 먹다가 점점 질려가면서 안 먹으려고 해서 또 보호자가 사료를 바꿔야 되는 이 불효자, 불효녀들. 두 번째, 치아가 좀 약한 친구들. 그러면서 입맛은 좀 까다로운 친구들. 이게 나이가 들면 좀 그래요. 이런 친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료에 토퍼로 팬밀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불려서 주거나 불린 다음에 전자레인지에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살짝 데워서 주게 되면 기호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치아가 약한 우리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말랑말랑해지니까 조금 더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유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의 차이가 뭐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팬밀크가 있냐? 1A등급 원유를 사용한 팬밀크가 있습니다. 1A등급 원유가 가장 좋은 원유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두 종류가 있어요. A1 단백질이 있고 A2 단백질이 있습니다. 유당불내증을 뱅이와 댕댕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팬밀크는 소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락토프리 우유로 만들어요. 그런데도 가끔씩 이제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락토프리 우유를 줬는데 왜 방구를 끼고 변이 묽어지거나 설사를 할까? 그 이유가 이 락토프리 우유라고 하더라도 A1 단백질이 소화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있습니다. BCM7이라는 작은 펩타이드 물질이 있어요. 단백질이 조각나면 생기는 게 우리가 펩타이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중에 A1 단백질이 소화되면서 나오는 게 BCM7이고 이 BCM7이 장의 유동성, 면역 반응, 점액 분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장이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어버리면 특히 대장은 소화 기능보다는 수분을 흡수하는
하는 장소인데 너무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수분을 우리가 흡수하지도 못한 채 항문 쪽에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변이 묽어지거나 속이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동안 락토프리 우유를 먹어도 속이 좀 안 좋았던 아이들은 A1 단백질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설사를 하거나 속이 안 좋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A2 단백질은 A1 단백질과 같이 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설사나 이런 걱정이 훨씬 더 덜합니다. 그리고 A2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 혈중 수치를 2배 이상 높여주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A2 단백질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게 뭔데요? 라는 댓글이 많았어서 제가 조금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두유. 두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소화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두유도 콩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우리도 뭐 검은콩 우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콩에 대해서는 알러지를 좀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콩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산양유가 있어요. 산양유는 뭐가 다르냐면 아까 우리 1A등급 원유를 이용한 팬밀크에서 설명했듯이 A1, A2 단백질이 있다라고 했고 A1이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산양유는 A1 단백질보다 A2 단백질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A1 단백질이 없는 건 아니고 A2 단백질의 비율이 더 높아서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팻밀크보다 소가리를 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우유의 팻밀크에 대해서 조금 파고들어봤는데요. 어떤 팻밀크를 선택해야 될까? 우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먹었을 때 설사 안 해야겠죠. 변이 안 묽어져야겠죠.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락토프리이지만 이 락토프리를 먹고도 변이 묽어진 적이 있다. 적당량 줬는데 묽어진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A2 단백질이 많거나 다 A2 단백질인 우유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런 정보를 보고 논문도 찾아보면서 고민을 하면서 만든 게 이 A2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이지밀크입니다. 사실 세상이도 팻밀크를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는데 가끔씩 변이 끝이 좀 묽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상이한테는 A2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이 이지밀크를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ml 우유 한 번에 다 먹거나 500도 다 먹는 적이 있거든요. 수학적으로 그냥 나눠보자고요. 세상이 3.5kg예요. 그러면 저보다 20분의 1이에요. 제 몸무게를 공개했습니다. 저 70kg입니다. 20분의 1이면 200ml 팩을 하나 사면은 10ml를 먹고 하다 보면 200ml 20일 동안 먹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너무 열었다 닫았다 하면 큰 입구로 막 이렇게 공기 중에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소포장된 게 훨씬 더 오염이 될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사실 사료도 그러지 않아요? 사료 안에 또 소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 특히 또 수분이 들어가 있는 방건조 사료 같은 경우엔 소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수분이 많을수록 영양분이 이렇게 들어갈수록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낮은 단위로 패키지 되어 있는 걸 추천합니다. 네, 50ml씩 되어 있습니다. 사실 50ml면 뭐 중형견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대형견, 초대형견 아이들한테 또 그렇게 맞는 패키지가 있으니까 우리 보호자님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왜 비싸냐? 비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사람 우유도 그렇지만 락토프리가 일반적인 우유보다 20% 비쌉니다. 두 번째, A2 단백질만 뽑아내려면 좀 또 비싸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강아지들한테 주려면 기호성이 조금 더 좋아야 돼요. 많은 아이들이 더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기호성을 더 좋게 만들어요.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이게 또 강아지용으로 허가받고 이렇게 만들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사람보다 많이 안 팔리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싸지잖아요. 저도 그게 되게 속상했거든요. 왜 동물 쪽으로만 가면 더 비싸지나 만들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는 최대한 좀 더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이런 쪽도 한번 고민하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아지용으로 나오는 것 중에 사람 것보다 맛있는 건 팻밀크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약간 버터 향 나면서요. 라떼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팩 정도만 한번 맛봐보세요. 이거요? 회사 이사인 나도 잘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네, 방금 들어온 속보거든요. 싸게 사실 수 있게 25일까지 놀로스토어에서만 저렴하게 구매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먹여보셔도 돼요.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좀 이따 세상이 먹는 걸 보실 텐데 제가 한번 먹여보라고 하는 대로 먹여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팻밀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저는 그냥 우선은 아이들 좀 음수량이 부족하거나 맛있는 거 주고 싶을 때
기다려. 기다려. 세상. 오, 이놈 새끼. 원래 진짜 말 잘 듣는데 우리 세상이. 기쁨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아 얘가 또 미식견이다, 밥을 잘 안 먹는다 할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는 사실 아침에 엔토벳 한 그릇을 꾸덕딱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냥 주면 사실 절대 먹지 않는 시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는 식사는 완벽하게 조절을 하기 때문에 맛있지 않으면 안 먹어요. 이지밀크의 힘이 대단한데? 이렇게 어느 정도 불린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조금 따뜻할 때 주면 기호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사료를 팬밀크에 불려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것만한 장난감이 아직은 없다라고 얘기한 게 뭐죠? 콩토이. 콩토이 안에 꾸겨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나중에 저희 뭐 쇼츠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라이브에서 이어져서 이 컨텐츠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만든 제품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팬밀크에 대해서 조금 한번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 이지밀크뿐만 아니라 단백질의 종류와 어떻게 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정보도 좀 가져가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한테 올바른 팬밀크를 적당량 준다라고 한다면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또 맛있는 걸 먹는 기쁨도 얻을 수 있으니까 좋은 팬밀크 우리 아이들한테 급여를 보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